그림을 그려서 그 심리 상태를 좀 아는 건데, 나 너무 그런 거에 관심 많고 되게 궁금했잖아.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로아한테 의존도가 되게 높다는 거야. 고전적인 부분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로아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건 나도 알것 같아. 언니는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다 아는 거야. 나는 잘 몰랐거든.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의외였던 것 같아. 지난번에 이제 뭐 학교에서 이렇게 올때 나랑 좀 떨어져서 온 적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로아가 되게 좋아했었잖아. 엄마 나 혼자 집에 왔다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학교 갈때 동네에 아는 언니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는 거까지 내가 너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 물론 난 뒤에서 계속 이렇게 로아 지켜봤지. 아, 저딴 사람이야? 동네 언니, 초등학교 언니. 그러니까 왜냐면 로아가 이렇게 혼자 자기 스스로 뭔가 안 하던 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성취감을 느끼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아는 언니랑 이렇게 학교를 혼자서 지금 간다 이거를 보냈는데 너가 1학년 때까지는 같이 가줘. 이 걱정어린 말투를 보고. 난 1학년 때까지는 등하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워낙 또 언니 약간 틀에 갇혀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 틀에 로아를 자꾸 이렇게 막 끼워 맞아. 맞추면 얘가 답답해하고, 그래서 독립을 빨리 할 수도 있대. 더 빨리. 벗어나고 싶거나 약간. 너 엄청 충격이겠다. 로아가 독립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너의 상태로 보면 너 알아 누울 것 같아. 그러려나? 맨날 찾아가겠지? 아무튼 뭐 그럴 수도.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내 틀에 로아를 가두지는 말아야지 생각은 하는데, 그게 될까? 잘 될까? 모르고 있어. 하면서 배워가면서 노력해야지. 그러다가 아, 이 방법이 좀 아니구나 싶으면 또 다른 방법도 찾고 그러겠지. 언니가 얘기를 잘해준다, 지금. 네. 그 언니는 로아도 걱정하지만 동생 걱정이 먼저거든요. 당연하지. 나중에 힘들까 봐. 그럼요. 나는 온리원인데 그 사람한테 나는 원 오브 뎀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너무 너무 외로워지는 세상이 거예요. 무너져, 진짜. 그러니까 그럴까 봐 언니가 걱정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옛날 생각. 어머님들 그렇게 맞아, 얘기했잖아. 맞아. 올인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 커서 졸업하고 장가 가고 시집 가면은 내가 그치.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맞아. 자기 게 없는 거야. 맞아. 근데 제가 좀 전에 영어가 맞습니까? 너무 잘하셔서 가지고 Thank you. 되게 나도 써먹어야겠다 그 생각을 무슨 영어를 한 거야? Only one of them. 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지금.